자, 이번 표현은요, let's go there 라는 표현인데요, let 해서 쯔는 작아졌고요. 다음에 go 라는 표현 보시죠. 자, 이거 go 아닙니다. go가 아니고요, go 이렇게 합니다. go 하면요, go 이제 go 자체도 o가 아니라 어에 가까운 go라고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 go 하고 살짝 작아집니다. 이렇게 go 해서 go가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곳으로 가요니까 there 하고 R 사운드가 살짝 들어갔네요. 자, 다음 표현은요. Somebody help me. 나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somebody, 누군가가 도와주세요인데 help라고 했습니다. help. 자, 그런데 help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help 이렇게 말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프를 작게 붙여라 해서 hel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help가 의외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건 뭐 F 사운드도 없고 V 사운드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해. 그 이유가 이제 help 때문입니다. help 이렇게 안 합니다. hel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 사운드를 살짝 붙여줬고요. 그리고 help me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I'm coming에서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C도요 우리말로는 커라고 읽겠지만 영어로는요 커와 꺼의 이 중간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제 coming 할까 고민하다가 coming과 coming 중에 커라고 사용하긴 했는데 우리가 애플을 애플이라고 안 하고 apple이라고 하듯이 coming도 coming이라고 안 하고 coming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I'm coming 이렇게. 자, I'm coming 요 정도 합니다. coming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다음 표현. 이거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Can I borrow? 이렇게 했는데요. Can I 작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borrow에서 ba가 길면서 액센트 들어갑니다. ba 다음에 row. u는 어떻게요? 작게 살짝 말하면서 마무리 짓는 borrow 이렇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이거 빌리는데 얼마예요? How much가 다시 나왔는데요. How much is it to borrow this? 그 자, 앞에 배웠던 표현들의 이제 종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How much is it to borrow this? 자, 여긴 어려운 건 없네요. 길기만 하네요.